그리스 신화, 그리스 신화에서 신화와 인간의 기원에 대한 소개. 안녕하세요. 이 비디오에서는 그리스 신화와 그 캐릭터에 대한 간략한 맥락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비디오에서 간략하게 설명된 각 측면을 보다 자세하게 다룰 수 있는 다음 비디오를 더 깊이 있고 폭넓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역사를 통틀어 인간은 본질적으로 상징적 존재로 정의될 수 있으며 평행하고 상호작용하는 비물질적 세계의 존재를 가정하기 위해 자신의 물리적 존재를 초월할 수 있는 개념을 구축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는 상징주의 분야에 정확하게 있습니다. 이성과 지능의 사용을 통해 당신 주변의 우주에 대한 해답과 설명을 찾을 수 있는 플랫폼 역할을 합니다. 이것은 초자연적인 것을 설명하기 위한 이상적인 공간으로서의 신화가 모든 문화의 상사, 즉 개인과 집단 모두에서 존재해왔으며 앞으로도 계속 존재하는 방법입니다. 신화는 신화적 존재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존재의 신비와 생각하는 살아있는 존재로서의 우주에서의 역할에 관한 인간의 가장 깊은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선사시대 이후 모든 인간 집단은 알려진 사물의 세계, 동물, 자연의 표현 및 상상의 세계와 대대로 전달되는 집단적 기억 사이에 관한 연관성에서 목격한 자연 현상에 대한 다양한 수준의 설명을 개발하고 담론을 통해 단어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인간과 유사한 초자연적 존재들의 직접적 또는 간접적 개입을 통해 재생산하고 제시간에 움직이며 재화나 악을 생성하는 능력, 비록 우월한 능력과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또한 동일한 미덕과 결점을 최상급으로 그리고 마법의 능력으로 창조하는 능력. 그리스인들의 신화적 발전과 관련하여 그것은 근본적으로 새롭거나 위와 다르지 않으며 다른 문화권에 의해 개발된 이전의 신화적 발판과 관련하여 더 큰 독창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에 유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스인들은 신화적 이해에서 번개, 폭풍, 밤, 달과 같이 매일 발생하는 자연 현상에 대한 설명을 구하며 그들의 존재, 죽음 및 내세의 의미에 대한 설명을 구했다. 정확하게 이러한 질문은 신화를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질문입니다. 그리스 신화 구조는 호머와 헤시오드가 기원전 12번째 세기를 향해 수행한 구전 전통의 체계화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이 신화적 구조는 신들 자신이 서로 관련되는 복잡한 관계 계획에서 개발되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전체와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는 시나리오에서 인간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세상과 인간의 기원부터 시작합시다. 세계의 땅, 하늘, 바다, 천체의 기원, 특히 태양과 달 등 인간의 삶을 둘러싼 상황과 마찬가지로 그들은 설명이 필요한 첫 번째이자 주요 질문이었습니다. 자연의 특정 패턴에서 어떤 논리를 부여받은 질서의 존재에 대한 단순한 관찰은 반대관념, 즉 혼돈의 이전 존재를 원리로 생각하게 만들었고 그것은 원초적 상태이며 물질이 불활성이고 완전히 무질서한 상태에 있는 무한한 공간이다. 이런 의미에서 헤시오드의 비전은 그것이 형태가 없는 물질과 무한한 공간을 나타낼 수 있다고 제안했다. 그것은 원초적인 공허였으며 우주와 그리스 신들을 포함한 모든 것이 창조되었다. 헤시오드에 따르면 혼돈은 또한 멀리 떨어져 있고 지하적이며 우울한 곳이었다. 혼돈에서 가이아가 생겨났고 만물의 영원하고 깨지지 않는 생계, 지구의 여신, 그리고 사랑과 창조의 왕자인 에로스는 요소들이 연합하여 생명을 낳도록 이끄는 매력의 힘의 상징이었다. 그리스 신화의 기원에서 성경의 히브리 개념과는 반대로 창조는 하나의 더 높은 신의 의지의 결과가 아니라 에로스로 대표되는 사랑의 영향 아래 모든 존재들의 연합의 결과이다. 남성의 도움 없이 가이아는 별이 빛나는 하늘인 천왕성을 낳았고 불멸자들의 거처가 되어 그녀를 비옥하게 만들었다. 천왕성이 어머니 지구인 가이아의 아들이자 남편이 된 그런 식으로 이 연합으로부터 타이탄이 먼저 태어났으며 아래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바나, 그것은 바다의 타이탄과 바닷물의 모든 몸이었습니다. 테티스와 함께 그는 3000마리의 바다 님프인 오세아니데스를 아버지로 삼았다. 피시스, 물의 여신, 특히 밤수의 여신. 시이오 또는 폴로, 그것은 별, 특히 북쪽에 있는 별을 나타냅니다. 피비와 함께 그는 아스테리아, 네토, 넬란토를 가졌다. 크라이오, 타이타닉 유리비아와 함께 그는 페르세스, 팔라스, 아스트레우스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는 양떼의 신으로 알려졌다. 하이페리온, 새벽의 빛을 대표하고 관찰의 신이었다. 이아페투스, 프로메테우스, 아틀라스, 네메티우스, 에피메테우스의 아버지. 자, 시력의 여신. 미어, 다산과 모성의 여신. 크로누스와 함께 그는 올림픽 신들을 여러 개 가지고 있었다. 테미스, 그것은 정의와 질서를 대표했습니다. 무네모신의. 그는 기억을 표현했다. 제우스와 함께 그는 뮤즈를 가졌습니다. 크로누스,
그는 시간의 인격화를 대표했고 아버지 천왕성을 전복하고 거세한 후 첫 번째 세대의 주요 타이탄이자 막내 타이탄이었다. 그는 나드로 묘사되었습니다. 그는 제우스, 데메테르, 헤라, 포세이돈, 하데스, 헤스티아의 아버지였다. 이 캐릭터, 그리스 신화의 첫 번째 및 두 번째 세대 타이탄과 티타니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면 내 채널의 비디오를 방문하십시오. 당신은 그것을 좋아할 것입니다. 크로누스가 태어난 후, 가이아와 천왕성은 더 이상 타이탄이 태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고, 그래서 사이클로페스는 한쪽 눈을 가진 존재들, 그리고 또한 50개의 머리와 108. 어둠의 진정한 악마를 가진 거대한 몸을 부여받은 헤카톤키레스 또는 센티만스, 그들의 아버지, 천왕성과 전투에 들어가고, 그들을 지구의 창자에 던져 넣었다. 그런 다음 천왕성의 잔인한 행동에 분노한 가이아는 천왕성 왕국을 끝낼 수 있는 아들, 크로누스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헤시오드에 따르면, 크로누스는 가이아의 아들들 중 가장 정고 가장 뒤틀린 마음으로 어머니 가이아의 불평에 응하여 아버지를 거세하고 여동생과 아내, 네아를 배우자로 다른 타이탄인들을 그의 궁정으로 삼아 신들의 통치자가 되었다. 네아 그는 동굴과 산, 벽과 요새, 자연과 동물의 신성이었다. 일반적으로 그리스 전통에 따르면 아프로디테는 이거세에서 아버지의 고환이 바다에 떨어진 호 바다에서 나왔다. 또한 혼돈에서 에레퍼스, 원시적 인신과 어둠과 그림자의 인격화가 일어나 세계의 모든 구석과 구멍을 가득 채웠고 밤의 여신 인닉스도 등장했습니다. 어둠 속의 동생 에레버스와 함께 방, 닉스는 한 쌍의 원시적 신들, 즉 에테르, 순수한 밝기와 광채, 그리고 그날을 대표하는 헤메라를 상상했다. 가이아와 그녀의 후손들은 또한 여러 자연적 힘을 구현하는 엄청난 수의 신성을 낳았는데, 그 중 하나는 다음과 같습니다. 타나토스, 죽음. 최면, 꿈과 꿈. 네메시스, 복수, 노년기, 불화, 사기. 꿈만 아니라 다른 많은 비유, 이 채널의 다음 비디오에서 자세히 처리될 것입니다. 크로누스는 그의 여동생 네아와 제우스의 아내이자 여동생인 아버지 헤라와 합류하는데, 제우스의 폭력적이고 복수심이 강한 성격으로 유명하며, 주로 제우스의 여주인과 자손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그녀가 길을 건너는 필사자들에 대해서도 대적한다. 하데스는 지하 세계의 장남 아들이자 신이며, 고대 그리스 신화에서 하데스 왕국은 모든 필사자가 갔던 죽은 자의 안개 낀 우울한 거주지, 에레버스라고도 함입니다. 포세이돈, 그는 바다의 신이고, 지구의 선동가이며, 그리스 신화에서 지진의 신이며, 그의 양성적인 측면에서, 포세이돈은 새로운 섬을 만들고 잔잔한 바다를 제공하는 것으로 잉태되었다. 그가 화를 내거나 무시당했을 때, 그는 삼지창으로 땅을 부수고 홍수, 지진, 침하, 민난파선을 일으켰습니다. 제우스, 올림푸스의 신들을 가족의 아버지로 다스리는 신들과 사람들의 왕, 그는 하늘과 천둥의 신이며 따라서 에너지의 신입니다. 그는 수많은 모험과 연인으로 유명하며, 그 열매는 다음과 같은 많은 신인들과 영웅들이 태어났습니다. 아테나, 전쟁, 문명, 지혜, 이성, 지능, 전투 전략, 승리, 과학, 공예, 산업, 발명품, 예술, 공예. 항해, 영웅, 힘, 용기, 보호, 도시, 국가, 교육, 정의, 법률 및 기술의 여신입니다. 아폴로, 예술의 신, 활과 화살의 신, 하늘 꼭대기에서 위협하거나 보호하여 진리의 빛으로 식별됩니다. 그는 갑작스런 죽음, 전염병 및 질병의 신이시며 악의 세력에 대항하여 치유하고 보호하는 신이기도 합니다. 또한 그는 아름다움, 완벽, 조화, 균형과 이성의 신이며 성인의 세계에서 젊은이들의 창시자이며 목자, 선원 및 궁수의 보호자입니다. 아르테미스, 그녀는 사냥, 야생동물, 처녀 땅, 출생, 처녀 및 처녀의 그리스 여신으로 여성의 질병을 가져오고 완화했습니다. 헤르메스, 그는 메신저 신이며 국경을 넘는 여행자들과 일반적으로 독창성과 상업, 교활함, 도둑들과 거짓말쟁이들, 그리고 지하 세계의 영혼들을 인도하는 분, 하데스이며 또한 불의 발명가이기도 하다. 페르세포네, 지구의 다산과 다산의 여신, 그녀는 지하 세계의 여왕으로 간주됩니다. 가장 잘 알려진 이론은 하데스가 페르세포네를 납치하여 그녀를 지하 세계로 데려가 여왕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버전은 제우스가 하데스와 충돌하기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혼식이 열리는 것에 동의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디오니소스, 다산과 포도주의 신은 의식적 광기와 황홀경에 영감을 주는 자였으며, 페르세우스, 그리스 신화의 영웅인 그는 제우스와 다네의 아들이다. 알고스의 공주, 그를 데미 신으로 만든다. 그는 무시무시한 메두사의 삶을 끝내고 머리를 사용하여 적을 돌로 만든 위대한 영웅입니다. 헤라클레스, 그리스 신화의 영웅,
그는 제우스와 알크메나의 아들, 필멸의 여왕. 그는 그리스, 영웅 중 가장 유명하고 정력의 원형이며 케톤 괴물에 대한 올림픽 질서의 지도자입니다. 그의 비범한 힘은 그의 속성의 주요 요소이지만 용기, 자존심, 정력도 그렇고 그는 스파르타 왕들의 조상으로 여겨진다. 케톤이라는 용어는 천상의 신들과는 반대로 지하 세계의 신들 또는 영들을 가리킨다. 헬레나, 트로이의 헬렌 또는 스파르타의 헬렌으로 알려진 헬레나는 그리스 신화에서 차나, 햇볼의 의미를 가진 인물이다. 제우스의 딸로 간주되고 그녀의 위대한 아름다움 때문에 많은 영웅들에 의해 주장되었습니다. 그녀는 트로이 전쟁의 기원인 트로이의 왕자 임파리에 의해 유혹되거나 납치되었습니다. 미노스, 그는 크레타의 왕이었고 제우스의 아들이었다. 정죄받은 영혼들의 운명에 대한 재판관으로서 내세에 서점명한 경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크레타섬의 왕이 될 권리에 대한 신호를 준 후에 신들을 거부했으며 특히 포세이돈의 소원을 무시하고 바다에서 나온 인상적인 흰 황소를 희생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것은 포세이돈에게 너무 분노하여 미노스의 아내 파시파가 황소와 사랑에 빠지게 만들었고 따라서 황소와의 후속 대처는 미노타우르의 탄생으로 이어졌다. 누즈, 그리스 신화에서 뮤즈는 여성의 신성이었으며 예술과 과학뿐만 아니라 다양한 유형의 시와 음악을 주제했습니다. 누즈는 9살이었고 구박에서 태어났으며 타이타니드 중 하나인 제우스와 니마선이 사이의 사랑으로 태어났습니다. 따라서 이 뮤즈는 천왕성과 가이아와 같은 신들의 손녀입니다. 님프, 그리스 신화에서 님프는 자연의 2차 신성이라고 불리며 공중, 숲 및 물에서 발견되며 제우스의 딸이며 요청을 받을 수 있지만 그들은 또한 두려워할 수 있지만 천사의 은혜로 특징 지어졌으며 그들은 바상과 삶을 대표했으며 또한 인간의 양육을 담당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동물들과 신들의 자녀들. 이 마법의 생물들은 상처 입은 사람, 식물, 동물을 치유하고 애무하고 친절하고 지적이며 기쁨과 사랑을 발산했습니다. 그리스 신화의 케톤 괴물, 뮤즈 및 님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내 채널의 비디오를 방문하십시오. 당신은 그것을 좋아할 것입니다. 가이아의 자손을 매우 요약된 방식으로 본 후 이야기를 계속합시다. 크로누스는 그의 아들들이 그의 왕국을 위협하고 그의 아버지 천왕성과 같은 방식으로 그를 원자에서 물러나게 할까봐 두려워서 그의 자녀들을 삼키기로 결심했다. 그의 어머니 레아는 밤의 그림자를 이용하여 제우스를 구해내고 아이다 산정상에 있는 크레타섬으로 데려가 동굴 깊숙한 곳에 숨어 있습니다. 한편 그는 크로누스에게 마치 아들인 것처럼 큰 돌을 선물하고 그는 즉시 예에 바르지 않게 삼킨다. 제우스는 염소 아말테에게 빨려 들어가는 정글에서 자랍니다. 성인이 된 그는 형제들을 토해내고 추방하도록 강요하는 아버지 크로누스를 찾아 우주의 깊은 곳, 땅과 바다 아래로 뻗어있는 지역에 던져넣고 따라서 왕좌에서 물러나는 아버지의 두려움을 충족시킨다. 나중에 제우스는 올림푸스 산에 거주하고 여동생 헤라와 함께 다른 신들과 함께 다른 형제들로 구성된 법정에서 통치를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는 타이탄과 같은 라이벌 가이아의 다른 아들들 오트리스 산에 거주하는 천왕성을 만난다. 타이탄은 올림푸스 산으로 오르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번개의 무기를 소유한 제우스의 힘과 경쟁할 수 없으며 그로 인해 그는 그들을 타르타리의 심연에 던져 넣는데 거기서 300개의 거대한 돌들이 그리스의 갑작스런 영토를 상징할 것이며 그곳은 결코 떠날 수 없도록 보장한다. 마지막으로 제우스는 또한 그의 마지막 적들인 타이폰, 허리케인의 악마, 그리고 4명의 거인들 즉 엔셀라두스, 하이퍼비우스, 에피알토, 폴리보토스, 가이아와 천왕성의 아들들, 에트나와 다른 화산들 아래에 묶여 신음하고 동요하는 것을 멈추지 않고 그리스의 수많은 지구 떨림과 화산의 푸마로를 설명함으로써 승리를 거둔다. 이런 식으로 질서가 혼돈을 계승하고 자연의 무질서한 힘은 더 높은 지능에 종속된다. 제우스는 에피메테우스 신에게 주어졌고 인류가 태어난 최초의 여성 판도라의 모습을 지능 속에서 본보기로 삼으라고 명령한다. 사람들의 첫 번째 세대는 황금시대에 살았는데 그들은 신들과 함께 살고 불안, 피로 또는 고통이 없으며 노년의 질병 없이 몸의 활력을 영구적으로 보존합니다. 그리고 지구가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풍성한 음식을 처분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완전한 행복을 누렸고 비록 그들이 필멸의 존재였음에도 불구하고 신들과 달리 죽음은 잠들기처럼 그들에게 다가왔다. 죽은 첫 번째 사람들은 제우스에 의해 산 자를 돌보고 그들의 행동을 관찰하고 그들의 미덕에 보답하는 자비로운 천재들로 변했습니다. 반면에 두 번째 인간 세대는 은시대에 살았지만 그들은 첫 번째 세대보다 훨씬 열등한 존재였다.
그들은 게으르고 영구적 인 유치한 어리석음으로 고통받았다. 그러나 타이탄족 중 한 사람이자 타이탄의 아들인 프로메테우스는 제우스로부터 불멸자들을 위해서만 예비된 불을 훔쳐갔고 끝없는 진보의 상징으로서 사람들에게 주었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그들의 영구적인 고요함을 포기하고 동굴을 떠나 겨울의 혹독함으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었고 금속들을 녹이고 이주하였고 그리하여 그들의 영구적인 개선에 길을 시작하였다. 은시대는 청동기 시대로 이어졌고 사람들은 청동 무기를 소유한 강건하고 폭력적인 존재로 변했고 신들을 제쳐두고 더 이상 그들에게 영예를 주지 않았다. 화가 난 제우스는 프로메테우스를 코카서스 정상에 던졌고 독수리가 간을 먹고 인류에게 홍수의 물을 풀어주었다. 프로메테우스의 아들 듀칼리온과 그의 아내 피라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멸망했는데 그는 물이 물러났을 때 명예와 희생을 통해 제우스의 용서를 얻었고 인류를 위한 용서와 부활을 얻었다. 청동기 시대는 철기 시대가 뒤따랐으며 우리는 여전히 우리 자신을 발견합니다. 비록 사람들이 여전히 역경을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프로메테우스가 그들에게 준 신성한 불꽃을 가지고 있지만 그 덕분에 언젠가는 사람이 신들과 동등해질 수 있고 사람들을 황금시대로 되돌릴 수 있을 것이다. 다음 비디오, 그리스 신화의 원시적 임신들. 당신은 그것을 좋아할 것입니다. 역사, 신화, 철학 또는 예술에 대한 더 많은 비디오를 보려면 비디오 설명에서 내 채널을 방문하십시오.